안녕하십니까. IWS 방송 시청자 여러분. 2024년 청룡의 해 1월 셋째 주 화요일 인사 올리겠습니다. 며칠 후면 절기로는 대한이죠. 네. 오늘 아침 기온이 뚝 떨어져 많이 추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가급적 외출은 삼가하시기 바라면서 매주 화요일 진행하고 있는 전원주 한강이 전하는 사랑의 효도 가요 출발하겠습니다. 누님. 네. 좀 따뜻하더니 갑자기 또 추워졌어요. 오후부터 풀린다 그랬어요. 예. 네. 이번 주 토요일이면 또 절기로 대한이랍니다. 그럼요. 네. 대한이면 네. 이제 지나면 이제 날씨가 이제 조금씩 풀리게 돼 있죠. 예. 요즘 뭐 행사 다니시라고. 네. 짧은 다리로 여기저기 뛰어댕깁니다. 예. 네. 얼굴이 조금 빠지신 것 같아. 너무 뛰니까. 요즘 또 그 효시민의 각자도생에서 네. 아주 연기를. 그것 때문에도 살이 빠지는 것 같아요. 예,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배가 부르면 대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 많이 못 먹고 쬐끔만 먹고 다다다다다다다다 그러니까 이게 빠지는 것 같아요. 또 어제는 또 뭐 짠순이 짠돌이들 나오는 프로에 나와가지고. 이제 그런 거 나오면 꼭 시켜요. 예. 날 보면 짠순이라고 그래. 지나가면 저 짠순이 간다 짠순이 간다. 전원주 선생님은 돈을 얼마나 써야 되니? 나는 안 써요. 예, 그래서 부르는 네, 거야. 맞아요. 예, 자 이번에 모실 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주식회사 한반도 가수협회 전속 가수이시며 디스코 한올장고 용인분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양수미씨 가수 마이크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예. 편안하게 마이크 드시고 우리 인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IWS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선미입니다. 네. 간단해서 좋았습니다. 네. 예. 얼굴이 보름달처럼 이쁘게 나오네. 네. 양선미 씨 너무 이뻐요. 감사합니다. 네. 노래까지 잘 오면 더 이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영광입니다. 네. 오늘 선생님 만나러 출발할 때 기분이 어땠어요? 기분이요. 떨리더라고요. 떨려? 저도 행사도 다니고 이랬었는데 저는 원래 너는 왜 안 떠니 이랬었거든요. 근데 네. 오늘은 많이 떨었습니다. 어제 잠도 잘 못 잤습니다. 떤 사람이 잤습니다. 마음이 착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우리 양선미 씨가 지금 용인에서 오셨다고 그랬죠? 네. 용인에서 왔습니다. 노래가 그렇게 좋아요? 예, 노래도 좋고 장구도 좋고 또 두 분을 만나는 영광까지 함께 돼서 제가 너무너무 오늘 좋은 추억으로 제가 그럼 양선미 씨 영광스러우면 네. 영광굴비를 사주셔야 됩니다. 네, 당연히 사드려야죠. 제가 근데 영광은 갈 수 없고 택배도 네. 다 어떻게 보내드릴까 네. 괜찮으시겠습니까? 말로 해도 좋습니다. 원주 누님께서 웃자고 감사합니다. 해본 소리예요. 네. 네. 예. 아 무슨 노래 한 곡부터 듣고 나서 그럼 노래 듣고 또 얘기 나눕시다. 예. 네 무대로 가주세요. 네. 네. 그건 놓고 박경혜 그 네 양선미 씨가 너무 귀엽게 생겼어. 고개사의 첫사랑. 네 노래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 기대하면서 들어봐야 되겠어요. 네 자 고개사의 첫사랑 첫 곡입니다. 준비됐으면 음악 주세요. 사랑하자.
네. 양선미가 불러드렸습니다. 고개사의 첫사랑. 네. 네. 연습 때는 긴장을 많이 하더니 진짜 본방송에 들어가니까 아주 뻔뻔하게 잘했어요. 앉으세요. 노래할 때 어떤 생각을 하고 불러요? 노래할 때요. 제가 아직은 프로가 아니라 노래 속으로 빠져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가사를 생각하면서 아, 그 가사에 어떤 내용이 담겼나 이야기하듯이 제가 그렇지. 담아보려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네. 네. 뭐 처음 나왔다고 그러는데도 긴장도 안 오고 아주 뻔뻔하게 잘 불렀어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노래가 참 좋아. 네. 전원주 누님이 또 이제 칭찬을 또 입이 닳도록 하시니까. 아니, 열정적으로 불러. 아, 감사합니다. 예. 얼굴도 이쁘고. 아우, 감사합니다. 가수가 너무 또 못생긴 사람이 나오면 좀 암만 노래를 잘해도 좀 그러는데 얼굴도 이쁘고 노래도 잘하고 아주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시청자분께 한번 하고 싶은 얘기 해봐. 아, 제가 처음에는 노래를 시작할 때 많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저는 또 장구 치는 사람이라 예, 장구 치면서 제가 행사 준비를 좀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노래를 하다 보니 장구하고는 또 조금 놔야지 노래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노래는 노래대로 좀 열심히 또 한반도 가서 제가 노래를 또 배우고 또 즐기다 오고 있습니다. 장구도 또 열심히 네.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양성민 씨 마음이 아름다워요. 감사합니다. 마음이 아름다우면 노래도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반도 가수협회가 네. 어디에 있어요? 수원에 있습니다. 연무동에. 예. 아. 먼저 나수원 가수님이 나오셔서 아 여기 가면 너무 두 분이 편안하게 해주신다고 긴장 풀고 가시라고 어제도 제가 그곳에 다녀왔는데 화이팅에 또 문자도 날려주시고 네 좋은 거기, 가족들입니다. 네, 아니 지금은 하나도 긴장 안 해요. 아, 괜찮아요. 네, 네 아, 좋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해주셔서 전원주 네. 선생님 옆에 앉으면 좀 긴장 처음을 하는데 네.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시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며느리가 나온 것 같아. 아우 감사합니다. 딸이면 더 좋았을 텐데 며느리보다. 네. 원래 딸은 없으니까. 아, 없어요. 네. 며느리들이 좀 빤빤한데 빤빤하지 않아서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요. 두 번째 준비한 곡은 또 진성의 못난 놈을 들고. 제가 배운 지는 얼마 안 됐는데 해봐, 한번 그래, 해보고 싶어서 네. 택했습니다. 긴장을 풀고 네. 편안한 마음으로 해봐요. 네. 아까부터 긴장 많이 풀렸어. 네. 자 나가세요. 예, 못난 다녀오겠습니다. 놈. 네. 못난 놈이 좀 무거울 텐데 들고 오느라고 고생했네. 아니 양선미 씨가 얼굴도 이쁘고 노래도 네. 잘하고 마음도 착해 보여요. 그래요. 분명히 뜰 겁니다. 네. 네. 자 올해 2024 청룡의 해에 용인에서 오셔서 네. 너무 좋아요. 못난 놈 듣고 오겠습니다. 네. 준비됐으면 음악 주세요. 못난 너 남 속이고 산 게 그리
지가 아까는 긴장을 많이 하더니 아니 어쩜 이렇게 긴장이 확 풀리고 아주 제대로 소리가 나와요. 양선미 씨 분명히 뜰 겁니다. 또요. 예. 내가 장담해요. 감사합니다. 예. 어떤 기분으로 불렀어요? 이번에는요. 이 노래가 그렇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잘 몰랐는데 꾸짖는 데서는 되게 꾸짖어줘야 되고 또 이제 부모 생각할 때는 또 부모님을 많이 생각하면서 불러야 된다라고 해서 저도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하긴 했는데 아직 많이 미흡했습니다. 잘했어 아주. 짠해. 감사합니다. 그래요. 고고장구 네. 치면서 노래 부르면 더 신바람이 나죠. 네 신바람은 나죠. 예. 예. 하늘 고고장구. 하늘은요 고고장구가 아니라 디스코장구예요. 디스코장구. 예, 전에는 제가 현영이 쌤이라는 분한테 또 저한테 기회를 처음에 주신 분이시기도 하세요. 예, 제가 현 쌤은 잊지를 못합니다. 현 쌤 방송 보고 계실 거죠?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옥구슬이 또 고고장구 또 뭐야 네. 어디지 거기가 용인인가 네. 용인? 예, 저희는. 용인에 있는 한울 디스코 장구 분원이에요. 저희는 수원에 분원이 있고요. 예. 저희는 이제 분원에서 또 원장님이 또 열심히 박수경 원장님이 또 열심히 가르쳐 주셔서 제가 또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장구하면 또 박서진이가 이렇게 유행을 시켰잖아요. 그렇지. 네네. 네? 대단하지. 네. 그 뭐 아침마당에서 5연승까지 해가면서. 그러니까. 네. 대단하시죠. 네. 예예. 예. 그게 다 여파가 있는 거예요. 네네. 네. 선미 씨가 얼굴이 착하다고 써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착하게 노래 불러요. 아 감사합니다. 네. 뻔뻔해지면 안 되고. 네네. 시청자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네. 불러야 돼요. 네네. 알았죠? 네. 네. 마음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 곡 부르기 전에 네. 우리 친인척이나 네. 가족들, 네. 팬들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 한 말씀 하시죠. 네. 2024년 제가 아시는 모든 분들 또 모르시는 분들까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작년에 못 이루셨던 거 23년에 못 이루어지셨던 거는 24년에 정말 축복의 열매로다가 가정 가정마다 다 돌아가기를 제가 두 손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꼭 지키겠습니다. 네, 꼭 지켜주십시오. 네, 꼭 지키겠습니다. 네. 자, 양선미 씨가 준비한 신안산의 통 네, 준비하세요. 다녀오겠습니다. 이번에도 그냥 긴장하지 말고 불러요. 자, 양선미 씨가 이쁘고 착하고 노래는 가수들이 너무 까불면 안 됩니다. 진지하게 이렇게 부를 줄 알아야 돼요. 예. 양선미처럼 네. 신안산이 불렀던 텅을 오늘은 양선미 씨 보이스로 듣고 저희는 여기서 작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으면 음악 주세요. 텅터덩 텅터덩
믿어.